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차를 하시면서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모으기도 했고, 또 저희 쇼핑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남겨주시는 그런 문의사항도 질문에 좀 포함을 시켰어요. 사실 세차라는 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조금만 익숙해지면, 아니면 한 번 두 번 해보다 보면 마치 집 청소하듯이 그냥 눈 감고 하게 되는 게 세차인데, 아직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나 이 SNS 혹은 세차 용품을 구매할 때 보는 상세 페이지 등등 뭔가 이 방대한 설명과 자료들 때문에 많이 좀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그러한 질문들로만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이 굉장히 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신 것만 딱 뽑아가지고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하단에 타임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만 딱딱 뽑아가지고 시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 세차하기 전에 열을 얼마나 식혀야 되는 거예요? 라고 써 있는데, 하긴 모르실만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식혀야 될까요? 이 생각을 먼저 해보면은, 우선 여러분들이 집에서 세차장까지 주행을 하고 오면은 엔진에서 열이 납니다. 그러면 엔진룸이 뜨거워요. 혹은 요즘같이 뜨거운 여름날에는 그냥 햇빛을 맞아서 보닛이 뜨겁기도 합니다. 그 뜨거운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프리오시틴을 뿌리면은 이 케미컬들은 빨리 굳어요. 그러면 얼룩을 남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세차를 하러 가서 얼룩을 남기는 꼴이 되겠죠. 근데 열이 없으면 그만큼 얼룩을 안 남기고 깔끔하게 세차가 가능하니까 자동차에 열을 식혀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확인을 하면 좋냐? 그냥 세차장 가서 여러분들이 도장면 손으로 만져보세요. 살짝 뜨끈뜨끈하다, 후라이팬 같다 하면 좀 식히시는 거고, 만져보면 미지근한데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압수를 뿌려서 식히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것도 당연히 방법이 돼요. 근데 웬만하면 본넷을 열어주는 게 좋죠. 왜냐면 고압수를 뿌려도 이 본넷 틈새에서 열이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이 사이로 이렇게 뿜어져 올라오거든요. 그게 곧 얼룩을 남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넷을 활짝 열고 뜨거운 여름철에는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식혀주시면 되고, 이게 차마다 또 다릅니다. 막 쏘고 다니는 차들 있잖아요. 막 그 고성능 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식혀주면 좋겠죠. 실내 세차를 먼저 하고서 세차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 질문, 유막 제거와 패클 둘 중에 뭘 먼저 해야 되냐? 만약에 건식 페인트 클렌저라면은 당연히 유막 제거, 그러니까 세차하는 과정에 끝내고 드라잉을 한 다음에 건식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할 텐데, 지금 질문처럼 만약에 습식 페인트 클렌저다 라고 하면은 습식 페인트 클렌저를 먼저 하고 유리를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일단 유리를 먼저 하게 되면 유리의 유분기들을 전부 다 없앴잖아요. 근데 도장면에 페인트 클렌징을 하는 과정에서 혹은 고압수를 쳐내리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유분기가 유리에 다시 묻을 수가 있어요. 유리의 유분기는 생각보다 진짜 잘 묻거든요. 예를 들어서 드라잉 타월에 조금이라도 유분기가 있다, 유막 제거 다 하고서 드라잉을 했다 하면 유분기가 그대로 남아서 실제로 바이오스 코팅을 올리는데 지장을 줍니다. 어차피 습식 페인트 클렌저도 물로 헹궈내서 씻어내줘야 되는데, 다 깔끔하게 씻겨주고 나서 유리를 유막 제거해주시고 유리까지 깔끔히 헹구시면은 그럴 일이 없겠죠. 자, 이건 우리 네이버에서 판매 1위를 하고 있는 세차용품 세트에 관한 질문인데, 이게 참 뭐랄까, 저희 거 홍보한다기보다는 세차용품을 샀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냥 세차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맨 처음에 고압수를 뿌린다. 두 번째로 프리오시를 뿌린다. 프리오시제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휠이랑 타이어를 세정을 한다. 그 다음 고압수를 전체적으로 헹궈준다. 휠이랑 타이어까지요. 그 다음에 카샴푸를 사용해주고 고압수를 뿌려주고 유막 제거를 한 다음에 고압수를 뿌려주는 겁니다. 와, 이거 되게 이렇게 하니까 어려워 보이네. 그 다음 드라잉존에 이동을 해서 드라잉을 해주고 유리가 깔끔하게 유분기를 제거를 했으니까 바로 코팅제를 올려야겠죠. 유리 바이오스 코팅제를 올려놔주고 도장면 코팅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코팅을 해주고 실내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실내 세정 코팅을 해주면 세차가 완벽하게 끝납니다.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와, 저렇게 많아 이렇게 하는데, 세트품 다 사셨으니까, 이분이 많이 사셨나봐요. 하여튼 이걸 다 샀으니까 이렇게인데, 천천히 이거보다 좀 더 함축된 게 방법이 많으니까 뭐 이 영상 참고하셔도 좋고, 세차를 한번 해놓고 코팅을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부분은 세정을 안 해도 되고 어떤 부분은 프로세스 건너뛰어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풀세차했을 때 내용이에요. 신차 구매했는데 철분 제거, 유막 제거, 유리막 코팅까지 처음부터 이분은 신차를 구매하셨는데 철분 제거, 유막 제거, 유리막 코팅까지 전부 다 세차 순서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일단 이 영상도 참고는 해주세요. 그래서 버튼을 뿌려주고 피어치 뿌려주고 그 다음에 휘장 타이어 같이 해주신 다음에 버튼을 버튼 먼저 주시고 카샴푸 넣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하자면은 도장면 위에 아무것도 없죠. 카샴푸까지는 모두 다 해주시고 난 다음에 철분 제거제를 사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철분 제거제가 충분히 반응할 때까지 한 5분에서 10분 혹은 진짜
굳지 않는 한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래야 끝까지 놓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수로 전체적으로 자동차를 헹궈주시고 유막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유막 제거를 다 끝낸 다음에 고압수를 쳐주고 드라잉을 하면 되겠죠. 하고 나서 유리 먼저 코팅을 하고 도장면에 유리막 코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신차를 구매하자마자 도장면에 있는 철분까지 모두 다 벗겨내고 진짜 깔끔한 도장면에 유리막 코팅이 제일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당연히 신차 관리에는 매우 도움이 되겠죠. 본색차를 끝내고 패클 글렌즈 올린 다음에 습식 코팅 제거 되는 거죠. 하면 안 된다 했어요. 자, 페인트 클렌저 깔끔하게 거실 패크를 돌리고 나서 유분기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유분기가 글레이즈랑 만났을 때는 그 유분기가 서로 좀 친해요. 이해하기 쉽게 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잘 안 착이 돼요. 근데 습식 코팅제를 올리는 순간 섞입니다. 코팅제 성분이랑 글레이즈 성분이랑 페인트 클렌저 성분이랑 비슷하지만 달라요. 또 요즘에 제조사마다 원료가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글레이즈까지 올린 다음에 글레이즈 위에는 항상 가벼운 거 써주는 거예요. QD 같은 거 있잖아요. 한 2주 지속된다, 3주 지속된다, 한 달 미만, 뭐 SiO2 함량 너무 높거나 이런 거 말고 카나우바가 함유되어 있다, 뭐 우리 광부석처럼 좀 세정력이나 뭐 이런 거 아주 살짝 있는 뭐 이런 2, 3주 정도 되는 한 이런 아이템들 있잖아요. 이런 거 대표적으로 항상 습식 코팅제를 사용하는 나는 습식 코팅제만 사용하시고 집에 가셔라. 다른 거 뿌리면 무조건 얼룩 남긴다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글레이즈 영상 너무나 잘 봤습니다. 혹시 유성 코팅제랑 같이 쓸 때는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도 유성 코팅제는 항상 도장면과 유성 코팅제가 먼저 만나야지 도장면 위에 글레이즈 올리고 그 다음 유성 코팅제를 올리면은 지속력이 짧아집니다. 왜냐하면은 유성 코팅제나 유리막 코팅제는 도장면과 직접 만나야 돼요. 유리에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새 알람 스티커를 이렇게 붙일 건데 거기 유분기가 있어요. 그럼 잘 붙을까요? 붙는다 해도 금방 떨어지겠죠. 유성 코팅제나 유리막 코팅제는 그 스티커와 같다 보면 돼요. 도장면과 직접 붙여야 돼요. 그래야 오래 가요. 자, 휠 타이어 세정제로 휠 하우스도 세정해도 되는지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깝잖아요. 프리오시제로 하세요. 아니면 세차장에 있는 스노우폼으로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약간 물리적인 힘이 있어야 그 부분을 깔끔히 사용돼요. 알칼리성이면 다 됩니다. 뜨거운 휠에 휠 클리너 뿌리면 안 돼요. 근데 이거 그 휠플러스에서 실험했는데 괜찮더라고요. 변형 안 되더라고요. 근데 뿌려도 되는데 빨리 흘러요. 그리고 빨리 얼룩도 남겨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뜨거울 때 사용을 안 하는 게 좋겠죠. 모든 세차용품은 뜨거울 때 사용하면 별로 안 좋아요. 휠 타이어 세정 시 추천하는 방법이 있는지. 사실 휠 타이어가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가장 좀 추천하는 거, 휠이랑 타이어를 같이 하는 이유는 그 갈변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갈변을 이렇게 제거를 해서 이렇게 막 맛있게 지금 이처럼 막 이렇게 비벼놨어요. 시간 지나고 고압수를 뿌리는 타이밍이 늦어버리면 이 갈변이 번져 있어요. 휠은 그냥 뿌려놓고서 브러쉬지 구석구석 얼마나 꼼꼼하게 했냐에 따라 세정력이 달라지거든요. 손이 얼만큼 열심히 일하냐에 따라서요. 근데 갈변은 번진단 말이죠. 내가 아무리 손으로 열심히 해도 타이어 4개를 막 하나당 5분씩 세차하느라 첫 번째 닦았던 타이어가 갈변이 번지고 있다.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압축 분무기에 그때는 물을 진짜 많이 받아 놓으시거나 아니면 뭐 필버킷 쓰시는 분들이 이런 거 있으면 좋거나 아니면 빠르게 그냥 휠 세정을 한 바퀴로 도는 게 좋아요. 추천하는 방법이 첫 번째 휠을 막 브러쉬질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갈변이 나고 좀 더러울 때 타이어 쪽이라도 물을 좀 뿌려가지고 일단 먼저 헹궈내주세요. 그 누런 국물을 먼저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넘어가고 또 작업해주고 누런 국물 빼주고 하면은 완벽하게 갈변이 제거가 잘 돼요. 특히 뜨거운 날에는 그 갈변 번짐이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세차 초보분들이 맨 처음에 휠 타이어 세정을 열심히 하고서 드라이기도 내놨더니 뭐야 왜 그대로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간간이 나와요. 그게 너무 오래 방치해서 그런 거다. 그런 거를 없애려면 좀 빠르게 그냥 미리미리 헹궈주시면 더 깔끔하게 갈변도 없애고 휠 세정도 하실 수가 있다. 국산 차량 휠 타이어 세정 시 철분 제거는 필수로 사용해. 국산 차는요 여러분 그 분질이 좀 덜 나요. 뭐 G70 혹은 N 시리즈 라인들은 고성능이잖아요. 그런 거는 철분 제거를 써도 좋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차량에는 철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휠 타이어 전용 세정 이 두 개가 보통 합쳐져 있죠. 2인원으로 그것만 그냥 주구장창 쓰시면 됩니다. 철분 제거제는 도장의 철분 한번 벗겨내실 때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분진이 많은 차량 관리빈에 분진이 고착됐을 때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일단 휠 클리너 가지고 세정력이 센 것들이 있거든요. 그 알칼리성 강한 것들이 있어요. 휠 세정제 종류도 보면은 우리 건 pH가 몇입니다 막 이렇게 높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뿌려주고 브러쉬질 해주고 반복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제 우리 퓨리피카 산성 쓰시는 분들 한번 뿌린 다음에 닦아보세요. 그럼 잘 없어집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최대한 고착 안 되게끔 만드는 게 나아요. 그래서 프리머스랑 프리피카는 프리워시인가요? 카샴푸인가요? 자, 원래 1.0 버전이 있고 지금 2.0 버전이 있는데 1.0에는 프리워시제만 됐습니다. 근데 2.0부터는 카샴푸까지 됩니다. 프리워시도 되고요.
원래는 이제 프리머스 뿌리고서 고압 친화음에 프리피카 뿌리고서 중성화 샴푸로 미트질을 했었잖아요. 이제는 뭔가 프리머스를 먼저 뿌리고 고압 치고서 퓨리피카를 카샴푸에 넣어서 그 카샴푸 거품으로 세차를 마무리해도 됩니다. 이걸 2pH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조만간에 영상을 찍겠지만은 산성을 먼저 뿌린 다음에 프리머스인 알칼리성 그걸 카샴푸로 사용을 해서 나머지 고착물들 없애줘도 됩니다. 이거는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서 인사드릴게요. 하여튼 카샴푸도 된다. 미트질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손에 넣는 미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손으로 잡는 패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장단점이 다 다른데 두 개의 재질은 똑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는 취향껏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지그재그 헹궈주고 또 옆면 가서 지그재그 어 더럽네 뒤집어서 지그재그 헹궈주면 됩니다. 그걸 위에서 아래로만 해주면 돼요. 대신에 뭐 세게 문지르면 안 되겠죠. 우리 피부도 사람 천천히 해야 스크래치 안 나듯이 차이도 막 하면은 안 되겠죠. 성능에는 차이가 이 미트의 원단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윤활력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강동규 타월의 이 큰 패드 있잖아요. 이게 윤활력이 좋아서 사람들이 똑같은 카샴푸를 써도 더 미끌거리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스펀지 있잖아요. 그럼 밀착이 돼요. 그거는 아무리 좋은 카샴푸를 써도 미끄러지는 느낌이 안 나요. 그리고 털이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고 이렇게 다르거든요. 미트패드 그 원단에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카샴푸를 써도 누군가는 뻑뻑하게 느껴지고 누군가는 거품이 적게 퍼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가격의 차이다. 국산 신차에도 도장면에 철분 제거제를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나옵니다. 국산차 해외차 뭐 상관없이 그냥 항상 철분 제거제를 먼저 뿌려주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선박에서 오는 경우에 철분이 많이 묻어있기도 하고 선박에서 대기하는 경우에도 묻어있다고 하는데 국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환경에 대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조립하자마자 바로 여러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딘가에 대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달라붙는다 하더라고요. 신차 출고하시면은 한번 철분 제거제 먼저 사용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철분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놀랍니다. 근데 차마다 분명 다를 거예요.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철분 제거제를 그러니까 세차하기 전에 사용하는 게 좋냐, 세차하기 후에 사용하는 게 좋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세차장에 딱 갔어요. 더러운 상태로, 차가 더러운 상태로. 그러면 거기 모래알갱이 앉아있는데 또 막 뭐 벌레도 앉아있을 거고 뭐 벌레 똥도 앉아있을 거고 이럴 건데 그거 없애준 다음에 면도장과 철분만 남아있을 때 철분 제거 반응을 일으키는 게 가장 좋겠죠. 프리워시하고 카샴푸까지 다 해주고 진짜 도장 위에 철분만 남아있을 때 철분 제거제를 뿌려주시는 게 효과를 더 잘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겸사 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한 번씩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공단이나 뭐 그런 데 사시는 분들 조금 더 자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맨들맨들해져요, 도장면이. 트렁크 문이나 트렁크 안쪽 틈새는 세정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실내 세정제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거품을 위해서 좀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면 우리 프리워시 때 있잖아요. 압축 분무기에다가 좀 최고 희석비 20대 1 말고 100대 1 정도로 많이 희석을 해요. 한 다음에 흔들어가지고 거기다 분사해주고 브러쉬질을 하고서 없애주셔도 되고요. 고압수 잘 쏘시는 분들은 문 열고 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왜 안 돼요? 일반적인 실내 세정제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대표님은 여기 틈새 세정 어떻게 하는지 말해주세요. 저는 잘 안 해요, 사실. 외부에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 제 엔진룸을 실제로 차를 사고 4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세정한 적이 없어요. 컨텐츠를 위해서다. 외부 하이그로시가 많은데 하이그로시 세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프리워시 왜 한다 했어요? 뿌려주고 고압수 쳐내고 이물질 떨궈주고 뭐 물때 같은 거 없애주고 최대한 이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 손으로 닿는다 했잖아요. 그래야지 도장면에 소리 안 생기니까 하이그로시도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생활용 PTF나 그런 거 붙이시는 게 좀 제일 낫더라고요. 하이그로시는 쳐다만 봐도 소리 생겨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진짜 못 막더라고요. 유리막 코팅제 아무리 좋은 거 올려놔도 무조건 생기긴 하더라고요. 조금 싫으신 분들은 그냥 뭐 붙이는 게 답이다. 프리머스 퓨리피카 쓰면 다 좋던데 철분 제거부터 타르 제거 갈변까지 다 되는 거죠? 라고 하는데 맞아요. 철분 제거도 되고 타르 제거도 되면 대기 중에 철분이 다 날라와서 도장면에 앉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털어서 내려가는 거지 박혀있는 걸 뽑아내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타르도 마찬가지로 얼마 안 된 타르는 날리지만 박혀가지고 막 그 해도 받고 막 주행도 막 하고 막 뜨거운 열도 발생한 그 타르는 못 없어요. 그때부터 전용 아이템인 철분 제거제하고 타르 제거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자주자주 나이가 세차를 해준다 뭐 일주일에 뭐 한 번 내지 두 번까지 해준다면은 되게 많이 최소화돼 있죠. 갈변까지 제거도 되고 철분도 제거되고 타르도 제거가 됩니다. 꼭 프리머스 퓨리피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세정제들이 그래요. 세차 도중에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많아요. 산성비로 생긴 물때인데 왜 산성으로 제거하나요가 아니라
자, 물에 생긴 미네랄 때문에 그걸 산성으로 없애주는 겁니다. 산성비라는 개념을 없애세요. 우리가 자동차를 수돗물로 아니면 먹는 물로 도장면에 확 뿌렸어요. 그다음 햇빛에 쫙 말렸어요. 그럼 물때가 생기겠죠, 당연히. 그걸 산성으로 없애는 거다. 뜨거울 때 습식 코팅제를 뿌리면 잔사가 많이 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뜨거운 도장면에 여러분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뿌려도 얼룩이 남고요. 그냥 먹는 물을 뿌려도 얼룩이 남아요. 자연이라 그래요, 자연이라. 이게 케미칼은 또 오죽하겠어요, 그쵸? 세차용품은 모든 세차용품은 열에 약합니다. 왁스를 뿌려도 얼룩이 남고 습식 코팅제를 뿌려도 얼룩이 남아요. 최대한 열을 빼고서 세차를 해야겠죠. 그게 세차 방법이에요. 습식 코팅제를 분사하고 나서 바로 헹궜는데도 얼룩이 남았어요. 왜 이럴까요? 뜨거운 날씨도 분명 상관이 있을 거고요. 안 그래도 어제 내가 루미너스를 한번 만나고 왔어요. 습식 코팅제 관련해가지고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아서 물어봤는데, 우리가 그 영상도 찍었잖아요. 이 영상 보면 습식 코팅제 얼룩 안 남는 법, 얼룩을 남는 이유, 이거에 관해서 대부분 희석비에 관련된 CS 문의를 많이 받는데요. 희석비를 잘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루미너스에서도 이번에 아쿠아가 집중을 많이 받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CS 문의가 많이 오고, 네, 난 진짜 FM대로 했는데 왜 이러는지 와서 네가 와서 직접 테스트해라 해가지고 막 그런데 쫓아가서 막 그 테스트도 해주고 직접 그랬나봐요. 근데 갈 때마다 안 나더래요. 고객님 방법대로 했을 땐 났었는데 이제 관계자가 가서 하면은 10번을 해도 얼룩이 안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력사도 조금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습식 코팅제 뿌리고서 얼룩 남기는 거 여러분들 본 적이 없잖아요. 야외에서 하든 실내에서 하든 습할 때 하든 그런 노력도 조금 있는 것 같고, 희석비에서 그 문제가 엄청 많이 발생을 한대요. 여러분들이 깔끔히 헹궜어도 특히나 원액을 너무 많이 분사를 했을 때, 남자들이 특히 그러면 앞쪽 분무기 물이 요만큼까지 많아 보이니까 그냥 대충 넣어도 될 것 같거든. 그때 많이 나요. 내가 그랬거든요. 습식 코팅제를 사용했는데 같은 자리에만 얼룩이 남는다. 거기에 지금 뭐가 있는 겁니다. 유분기가 남아있든, 아마 이제 코팅제 얼룩들이 뭉쳐있든. 제가 말씀드렸죠. SIO 코팅이니까 고농축 코팅제를 자꾸 바르다 보면 이게 섞이기도 한다고. 섞이고 열을 받고 비를 내리고 또 그 자리에서 열을 받기도 시작하고 또 다른 코팅제도 올려보고 하다 보면은 얼룩이 생겨요.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 얼굴에도 A 선크림 바르고 B 선크림을 발랐어요. 그 다음 C도 바르고 D도 바르면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섞여요. 그런 것처럼 자동차 도장면도 똑같아요. 코팅제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선크림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섞다 보면은 얼룩이 생겨요. 혹은 그 유분기들이 뭉쳐서 안 날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슷한 부위에 계속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습식 코팅제가 고농축이다 보니까 아마 눈에 띄게 저 부분이 보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알 수 없는 얼룩이 생겼어요. 무조건 페인트 클렌징 하는 게 맞을까요? 네. 일단 해보십시오. 일단 얼룩이 생기면 무조건 페인트 클렌저로 가는 거예요. 컴파운드 가는 거 아닙니다. 페인트 클렌저로 없애보시고 그 다음에 안 됐을 때 바로 디테일링 샵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아, 이거 어떤 얼룩이다 하면은 좀 아시는 분들은, 아, 이건 산성으로 쓰면 없어져, 뿔려놓고 난 다음에 타올로 닦으면 없어져, 혹은 이건 고압수로 치면 없어져, 이건 알칼리성을 써야 돼, 뭐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페인트 클렌저 한 통 정도는, 내가 차를 관리할 마음이라면은 하나 정도는 갖고 계셔보세요. 진짜 유용하게 쓸 때 많거든요. 물때 지울 때, 벌레 지울 때, 뭐 얼룩 지울 때, 혹은 내가 옆에 차 긁었을 때, 왁스 한번 싹 갈아엎을 때, 뭐 기타 등등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아이템이니까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시면서, 뭐야 이거 웬 알 수 없는 얼룩이야, 당장 내가 전문가를 찾아갈 수는 없고 할 때 그냥 한번 써보시면은, 아, 웬만한 거 다 없앨 수가 있다. 반대로 페인트 클렌저 못 지우는 걸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방금 말할 수 있는 얼룩을 다 지울 수 있는데요, 오래 방치되고 햇빛 맞고 이제 막 도장면 삭기 시작하고 막 진짜 난리 나기 시작하잖아요. 오래되잖아요. 그땐 페인트 클렌저 답도 없어요. 그래서 페인트 클렌저 주기도 중요한 거예요. 진짜 자동차는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햇빛 아래에 있는 거고 얘는 비를 맞고요, 먼지도 계속 맞고 이 사계절을 다 견뎌야 돼요. 근데 자외선이 굉장히 뜨거워요, 우리나라가. 그때 동안 여러분들이 방치를 계속해서 이렇게 썩히기 시작하면은 그게 뭐든 간에 지우기 힘들어요. 휠앤타이어로 타이어 갈변 제거할 때 원래 한 번에 다 제거가 안 되나요? 갈변은 여러분들이 이제 갈변 제거제 뿌리고 막 브러쉬질 하잖아요. 그때 한번 헹궈주는 게 좋아요, 한 번씩. 그러니까 압축 분무기 같은 데 물 담아가지고 씩 뿌려줘서 한 70%라도 바닥으로 떨궈주고 다음 휠 가서 또 타이어 쭉 세차해주고 뿌려주고 하면 안 생깁니다. 이게 보통 네 개 다 열심히 닦으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그 갈변들이 번진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게러지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갈변 제거, 휠 세정 깔끔히 하고 고압수 한번 싹 쳐주고 다시 두 번째 휠 가서 갈변 제거 휠 하고 다시 한번 고압 싹 쳐주고 하면은 그럴 일 없습니다. 갈변 제거제가 열이 받아서 번지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외 주차 했더니 흰 차가 아이보리색이 되는데 어떻게 살려요? 이렇게 써있네요. 이거 페인트 클렌저 하면은 옛날 도장면의 색감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해도 맞고 비도 맞고 먼지도 맞고 뭐 철분도 맞고 왁스 얼룩도 있을 것이고 삭기 시작을 해요. 자동차들은 색감을 잃어버려요. 우리 사람도 365일 바깥에 서 있으라면 피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 상태를 한 방에 엎어줄 수 있는 게 페인트 클렌저다. 근데 아이보리 된 차들 뭐 이런 영상 있어요. 우리 예전에 찍어놓은 페인트 클렌저 영상. 이게 이렇게 된다. 해보세요. 됩니다. 10년 된 흰색 차량인데 본네트가 누렇게 뛸 정도로 변색되었습니다. 이것도 안 되죠. 아마 우리 사람 피부도 어릴 때부터 관리 잘한 친구들 보면 진짜 피부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피부 관리 정말 오랫동안 안 하다가 나중 돼서 하려면 이거 막 골치 아프잖아요. 막 잘 안 되기도 하고 저장도 똑같아요. 이게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도색해야죠. 도색. 어두운 색 차량도 색을 살릴 수 있나요? 당연하죠. 제가 항상 페인트 클렌저 하면 검은 차도 당연히 이제 진짜 본연의 색감이 나온다잖아요. 그리고 코팅제마다요 여러분 광도가 달라요. 요즘은 자꾸 이제 유튜버들이 막 코팅제 막 여러 가지 해가지고 막 미트질 해가지고 버티는 게 좋은 거다라고 기준을 자꾸 잡는 느낌이 있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카나오바는 카나오바만의 광이 있고요. SIO2는 SIO2만의 광, 뭐 배합비마다 또 광도도 다르고요. 셉시 코팅제도 날광이 있고 웬룩이 요즘에 나오는 것처럼 검정 차이는 정말 내 거울 같은 광을 원해 아니면 정말 이렇게 자글자글한 웬룩을 원해 아니면 이 반짝임만을 원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코팅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혹은 이제 리뷰를 보다 보면요 검정차가 됐든 흰차가 됐든 빨간차가 됐든 파란차가 됐든 색감에 맞게 여러분들이 화장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미트질하고 내화학성 강한 게 좋은 코팅제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기준에 보시지 마시고 광을 좋아한다 하면은 광에 집중된 코팅제, 나는 퍼포먼스가 좋다 하면 비딩에 맞는 코팅제, 나는 슬릭감이 좋다 하면 나는 슬릭감이 좋은 코팅제, 이렇게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화장을 내 차에다 시켜주는 거지 절대로 이제 그 미트질이 강한 코팅제가 좋은 게 아니다. 진짜 재미없어져요 그거. 중성 프리어 시제로는 벌레 사체나 자국이 안 지워지나요? 코팅된 차에는 지워집니다. 코팅 안 된 차에는 안 지워집니다. 코팅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너무 오래 방치돼 있으면 잘 안 지워지겠죠. 그래도 코팅 안 된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름이라 야외 주차하면은 벌레나 수액 많이 붙어요. 뭘로 없애야 되나요? 여름이기 때문에 장맛비도 내리고요. 또 비가 내린 다음에 해도 뜨겁거든요. 그래서 3PH 방법을 저는 정말 많이 추천드려요. 프리머스 퓨리피카만 가지고 있어도요 여름이나 겨울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아주 잘 맞죠. 제가 계속 추천드리는 이유가 사계절도 있고 봄에는 미세먼지 황사, 여름에는 장마, 겨울엔 눈 염화칼슘, 가을에도 미세먼지 황사, 그 다음 산성비.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는 환경이 자동차가 굴러다니기에 정말 안 좋은데 특히 관리하기 안 좋다는 얘기죠. 이 알칼리성하고 산성이 있으면 사실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아주 유용하게 얼룩 제거도 하고 먼지도 떼내면서 도장면도 관리하기 좋고 페인트 클렌저 주기도 늦춰주면서 관리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그래서 3PH를 진짜 많이 추천드리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세차 용품과 세차 방법이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가보고 유럽 라인도 가보고 아시아도 가보고 해봐도 아직까지는 이 3PH만큼 효과 좋은 세정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좋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도장면 유리 벌레 자국을 지우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먼저 코팅된 차량 프리온시만 해도 벌레 사체는 날아가죠. 그 다음에 카샴푸 하면 싹 없어질 거예요. 유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유리 발수도 안 됐고 코팅도 안 돼 있다. 이런 분들은 보통 벌레가 묻어도 여름 지나면 세차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예로 들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프리워시를 해서 먼저 벌레 떨궈줍니다. 고압수도 가까이 쳐가지고 벌레를 좀 떨궈줘요. 그 다음 미트질로 헹궈주고 벌레를 또 쳐줘요. 근데도 얼룩이 남아있다. 피얼룩이나 이제 벌레 얼룩이. 그때는 페인트 클렌저로 살살 긁어내서 없애주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그냥 타올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문대면은 나중에 스크래치가 큼지막하게 나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거는 케미컬로 지워주시는 게 안전하게 지울 수가 있다. 벌레 제거제 어떻게 쓰나요? 자, 코팅된 차와 안 된 차. 코팅된 차 벌레 제거제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성이나 알칼리성 프리어 시제를 먼저 뿌려주신 다음에 미트질을 살살 없애주시면 없어져요. 벌레 제거제 굳이 돈 주고 사지 마세요. 코팅이 안 된 차 일단은 뭐 프리어 시제를 먼저 사용을 해주시고 카샴푸까지 사용을 해주시고 이제 벌레하고 얼룩만 남아있는 그 부위에 벌레 제거제를 먼저 뿌려주신 다음에 보합수로 깨끗이 헹궈내줘 보세요. 벌레 단백질이죠. 단백질이 도장면에 묻은 겁니다. 벌레 제거제 단백질 분해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뿌려주고 없애주면 깔끔히 세정됩니다. 근데 코팅된 차에는 이미 보호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도장면으로 파고들지 못해요. 좀 주기를 늦추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압수로만 쳐도 쉽게 날아간다. 보호막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관리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본넷에 터진 벌레 해클로도 안 지워지며 광택해야 되나요? 네, 해클로 안 지워지는 거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사람 피부도 얼룩이 뭔가 생기면 빨리 소독 조치를 해야 빨리 지우고 좀 뭐 아픈 것도 덜할 거 아니에요. 우리 차도 그래요. 늦으면 늦을수록 차가 아파하고 병원을 보내야 돼요. 집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거를 병원에 가야 된다. 자동차의 병원은 디테일링 샵이다. 세차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유리 조장면에 벌레 사체 물때를 없애는 방법은 셀프 세차가 제일 좋아요. 이걸 뭔가 임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차장에서나 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괜히 더 상처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최대한 프리워시를 해서 불려주고 손 안 대고 고압수로 쳐주고 사람 손이 최대한 덜 닿는 게 좋아서 코팅을 잘 해놨으면 뭐 한 1주, 2주는 문제 없어요. 최대한 그냥 세차장에서 해결하시는 게 좋다. 한 1, 2주만 참았다가 세차장 가서 후다닥 그냥 고압수 치고 프리워시하고 왁스 다시 바르면 말끔해요. 자, 크롬 물때 지우는 방법. 퓨리피카도 없앨 수가 있고요. 물때 제거제를 사용을 해도 되는데 사실 이 물때 제거제는 굉장히 독한 산성이라 했죠. 그래서 추천을 안 드립니다. 웬만하면 페인트 클렌저로 지우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퓨리피카 있잖아요. 이거를 타월에 소량 묻히든 크롬 부분에 살짝 묻히든 올려줘야 돼요. 올려주고 살살 닦아주면 없어집니다. 근데 페인트 클렌저가 훨씬 나아요. 뭔가 편해요, 좀 더. 그리고 이제 물때 제거제는 굉장히 독한데 이게 크롬에 잘못 사용했다가 크롬에 케미컬 얼룩을 더 남길 확률이 더 커요. 그리고 그 밑에 뭐 고무 몰딩이 있었다, 보통 하이그로시가 있었다, 보통 그 세 가지가 비슷한 데 있거든요, 위치가. 그런 데에 오히려 케미컬 얼룩을 더 남길 수가 있어서 그냥 안전한 페인트 클렌저로 살살살살 문대주시면 없어진다. 근데 오래 방치했다 하면 그것도 안 없어집니다. 그때는 또 디테일링샵에 가야 된다. 자, 유리에 물때가 나왔는데 어떻게 지우나요? 이건 유막 제거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세차해 주시고 유막 제거제로 유리를 유막 제거해 주시면 물때까지 다 사라져요. 그 다음에 유리바이스 코팅제를 해주시면 저 물때 생기는 일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냥 다음에 셀프 세차하시면서 그냥 물때가 있었던 물때도 세차하면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꼭 유막 제거하시는 김에 유리바이스 코팅제를 해놓으셔야 저 스트레스를 안 받으십니다. 물때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제품을 쓰는데 순서가 있을까요? 자, 간단합니다. 카샴푸까지 마치시면 페인트 클렌저로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바로 디테일링 샵 예약을 하세요. 도장면 층이 있잖아요. 클리어 코스 층이 있고 막 이게 파고든 거는요 어떻게 안 돼요. 전문가 손에 맡기는 게 맞아요. 그 전에 미리미리 관리해 주시면 좋겠지만 이미 늦었다면 페인트 클렌저까지는 안 된다면 무조건 전문가 손을 거치시는 게 맞습니다. 아, 페인트 클렌저로도 타르 지워지나요? 타르 제거제 페인트 클렌저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하면은 기왕 전부 둘 중 하나 사야 되면 페인트 클렌저가 낫죠. 페인트 클렌저는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모로 쓸 때가 많다 했죠. 이렇게 내가 살짝 페인트만 긁혔을 때, 물때가 생겼을 때, 벌레 얼룩 생겼을 때, 왁스 지울 때, 뭐 기타 등등 페인트 클렌저의 효능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페인트 클렌저를 조금 더 추천하는 편이에요. 플라스틱 트림의 타르 제거제를 사용하면 이게 손상이 된다는데 그냥 쓰면 되는지 이제 써 있네요. 타르 제거제가 좀 쓰기 위험할 것 같다 하면 페인트 클렌저로 타르를 없애셔도 되고요. 타르 제거제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건식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타월에 묻혀서 이렇게 없애는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스프레이 타입으로 뿌려가지고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게 기름 성분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플라스틱에 손상을 줄 수도 있거든요. 이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밑에다 타월 받친 다음에 뿌리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페인트 클렌저로 없으면 되고요. 거기다 안 뿌리면 되지 뭐. 문제 있는 걸 알면 거기다 왜 뿌려, 그죠? 자, 워터 스팟 패클로 지워지나요? 네! 근데 오래된 건 안 지워집니다. 많이 방치해서 많이 깊이 도장면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열 에너지가 필요해요. 폴리싱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손이 필요해요. 유리막 하고서 왁스 발랐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패클로 왁스만 지울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도장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워져요. 자, 페인트 클렌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해야 하면 신차 구매한 지 1년 넘어가는데 해야 되나요? 하면 좋죠, 당연히. 얼룩도 다 지워지고요, 왁스도 다 지워지고요. 이상한 유분기도 분명 남아있을 건데 그것도 없앨 수가 있고요. 일단 신차 도장, 1년 전에 봤던 도장 그 모습 그대로를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도 좋고요. 도장면 정리가 일단 되기 때문에 다음 자동차 관리하기에도 굉장히 수월하고 왁스 코팅을 올려도 유지력도 좋아질 거고요. 여러모로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페인트 클렌저는 한번 해보면요 못 끊는다니까요, 진짜로. 한번 쓰신 분들은 이거 못 내려놔요, 자기 손으로. 원추, 강추, 진짜. 무조건. 페인트 클렌저 작업할 때 용액이 말라서 안 지워져요. 이거 뭘로 지울 수 있나요? 습식 페인트 클렌저 사용하신 분들이 그럴 것 같은데 바로 그 카샴푸 작업으로 지워보세요. 바로 없어집니다. 산성 세차하고 워터스팟 리모브까지 했는데 물때가 안 지워져요. 딜러풀 유리막 비싸지고 한 건데 꼭 페인트 클렌저 해야 되나요? 유리막 코팅제 위에 워터스팟이 생기고서 그게 워터스팟 리무버로까지도 안 지워졌으면은 이거 일단 페인트 클렌저로도 안 지워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전문 디테일링 샵 가서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그 부분만 부분 광택을 해주실 수 있는지. 신차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만 해달라면은 아마 소량의 비용 바꿔서 해주실 겁니다. 유리막 작업 전에 습식 패크라고 하는데 왁스 오프랑 차이가 큰가요?
자, 유분기만 없애주는 게 왁스 오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장면을 정리를 해주는 게 페인트 클렌저예요. 얼룩도 없앨 수 있고요. 왁스 오프는 얼룩을 못 없애요. 사람으로 따지면 완전한 클렌징을 하는 거예요. 완전한 클렌징. 완전히 그냥 맨피부까지 만들어주는 게, 세수까지 하고 얼굴에 묻은 얼룩도 없애주는 게 습식 페인트 클렌저거든요. 그래서 습식 페이크를 웬만하면 돌려주시는 게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페인트 클렌저를 돌린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무락스를 올렸어요. 유리바 코팅제가 아니라 무락스. 근데 아 너무 별로야. 아 좀 별로다 하면은 그 다음 세차 때 세차다 보면은 무락스가 이제 조금씩 데미지를 입은 게 보이잖아요. 근데 점점 죽어갔다, 이제 비딩이 좀 안 나오기 시작을 했다 했을 때 왁스 오프로, 왜냐면 페이크를 한 달 전에 돌렸으니까 그때는 유분기 정리만 해주는 왁스 오프를 사용을 해서 유분기랑 코팅제를 없애주고 그 다음 새 코팅제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서로의 DNA가 조금씩 다릅니다. 페인트 클렌저는 도장면에만 사용 가능한가요? 필이나 크롬 하이그로시 비필러에도 사용 가능한가요? 도장면에만 사용하세요. 도장면에만. 페인트 클렌저 이름 그대로 페인트 클렌저. 페인트를 클렌징한다, 페인트를 씻긴다. 그러니까 어디에만 쓰라? 페인트에만 쓰라. 페인트 클렌저 제조사마다 추천하는 부위가 다 다를 거거든요. 그거 상세 페이지 꼼꼼히 보세요. 쓰세요, 쓰지 마세요 하는 제조사가 있을 겁니다. 뭐야, 천장이 얼룩 왜 이렇게 와? 이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방부스터를 실내에 유리수 형태를 도장해. 절대 사용하지 마셔라. 내가 난 팬미팅 안 하나요? 형님들과 같이 세차했으면.